빠방하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소름 돋는 스폰지밥. 여기 짠내라는 빌런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플랑크톤. 집게 사장이 워낙 넘사벽 빌런이라 상대적으로 묻힌 비운의 악역이죠. 최근 보면 오히려 착해 보이기까지 해. Anyway, 집게 사장 악행에 좀 밀릴 뿐이지 플랑크톤도 사실 소름 돋는 빌런인데요. 오늘 그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플랑크톤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스폰지밥 세계관의 유일한 메인 빌런 플랑크톤. 1%의 사악함과 99%의 독가스로 이루어진 순도 100%의 악당입니다. 플랑크톤은 미치광이 천재과학자로 개살버거를 통해 전세계를 정복하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과학기술로 혼자서 별의별 발명품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개살버거? 먹는 걸 좋아해서? 아닙니다. 이건 플랑크톤의 식사시간 모습인데요. 직접 먹지 않고 홀로그램을 보면서 영양을 섭취하죠. 광합성에서 자양분을 얻는 실제 플랑크톤의 특성을 살렸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개살버거를 노릴까요? 원래는 완결로 기획되었던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게리아는 그냥 맛집이기도 하지만 비키니시티 인구의 98%가 이용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한데요. 개살버거로 사람들을 모으고 정신조종장치를 지배하기 위해 집게리아를 노린 거였죠. 극장판에서는 이 전략에 성공해서 심지어 바다왕까지 조종했습니다. 이렇게 플랑크톤을 글로만 배운다면 역대급 빌런 같은데요. 현실은 에게. 물론 최근은 어른들의 사정으로 커지긴 했지만 초반부에는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키 0.5인치, 겨우 1.27cm인데요. 플랑크톤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요강류 역시 이 정도 크기라고 하죠. 요강류 역시 더듬이가 있고 눈은 하나여서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플랑크톤도 다른 캐릭터처럼 생물학적 고증이 확실한데요. 플랑크톤이 비키니시티를 정복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플랑크톤도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다는 것. 그러니 애니 속 플랑크톤도 이놈한테 밟히고 저놈한테 밟히고 맨날 푹지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폰지밥의 뇌를 조종하며 천재과학자의 포스를 뽐내는 것도 한때 지금은 레시피나 훔치는 동네 바보형으로 전락했는데요. 여기저기 밟히는 건 물론이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서만 알몸으로 시내를 배회하죠.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알몸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이게 플랑크톤의 진짜 알몸 핑크핑크한데요. 사실 안에 팬티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트도 여러 개라 맨날 갈아입고 있었다는 사실. 와우! 다람이 털온 만큼이나 충격적이네요. 플랑크톤의 본거지는 플랑크톤 상점. 꿈은 집게리아처럼 핫플이 돼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지만 현실은 손님 한 명 없이 파리만 날리죠. 그 이유는 음식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슈렉의 수준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까지 만들 정도의 좋은 머리로 응? 개살버거보다 더 맛난 거 만들면 되지 레시피만 주야장천 훔치려고 하는 게 의아했는데요. 플랑크톤이 메뉴 개발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요리 실력이 지옥이기 때문이죠. 가게의 메인 메뉴인 플랑크톤 스틱은 재료가 무려 생물고기 찌꺼기인데요. 먹고 구토하는 건 기본이요. 배탈나서 실려가기도 하죠. 이외에 개발하는 요리들도 하나같이 생화학무기 수준입니다. 맨 처음 개발했던 플랑크톤 버거는 집게리아 망하게 하겠다고 공짜로 뿌렸는데요. 그걸 먹은 손님들 인생이 망할 뻔했죠. 개살버거 맛을 재현하겠다면서 하수구물을 집어넣질 않나. 몹쓴 쇳가루를 뿌린 적도 있습니다. 신메뉴인 뉴 플랑크톤 버거는 주재료가 기름덩어리라는 사실. 심지어 이 에피소드에서는 여태 기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요리를 뭘로 만든 거임? 요리 실력을 늘리느니 그냥 훔치는 게 빠르긴 하겠네요. Anyway, 이런 사악한 음식들 덕분에 플랑크톤 상점은 비키니시티에서 최악의 레스토랑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냥 요리만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생관념도 최악인데요. 가게 좀 보세요. 와! 하지만 이런 플랑크톤 상점도 딱 한 번 단골 손님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와서 맛있게 먹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매일 또 온다고 하니까 감격에 겨워하는 플랑크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아내 카렌이 돈 주고 배선 손님이었죠. 몇 번 오더니 결국엔 못 버티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렇게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40년간 망하지 않는 플랑크톤 상점. 대체 돈을 어디서 버는 걸까요? 얼마 전에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플랑크톤 상점은 비키니시티 교도소 재수들의 급식 납품업체라고 하죠. 빌런 잡는 진짜 빌런 맞네요. 플랑크톤은 교도소에서 유명인사입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모든 죄수들이 플랑크톤을 존경한다며 따랐죠. 급식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플랑크톤 반죽 때문인데요. 생화학무기급의 도구로 비키니시티 범죄의 필수품으로 불리죠.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문드러져 보기 싫으니까 그냥 돈을 털어가라 하고요. 폭탄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발명품이나 판매하지 굳이 버거 장사를 하려는지 모를 일이죠. 플랑크톤이 만든 발명품들만 해도 인공지능 컴퓨터 카렌, 타임머신, 집게사장 로봇,
탱크, 원자분석기, 정신조종기, 유령추출기, 그중 신세바꾸기는 두 사람의 인생을 맞바꾸는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죠. 도라에몽 뺨칩니다. 아니 그냥 발명품을 갖다 팔라고. 뭐? 교도소 급식도 계약된 데다가 반죽도 많이 팔리니 금전적으로 부족할 것도 없고요. 집게사정과는 달리 돈 욕심이 딱히 없기 때문이죠. 그의 욕심은 오로지 세계지배에 대한 욕심뿐. 그렇다면 플랑크톤은 왜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걸까요? 한 전문가는 이런 플랑크톤의 성향을 나폴레옹 컴플렉스로 규정했습니다. 나폴레옹 컴플렉스란 키 작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타인에 대한 지배 성향을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한때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입니다. 플랑크톤 역시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나죠. 작은 키 때문에 학창시절에 개짜로 불리며 극심한 왕따를 당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응물에 소원을 빌 때도 개살버거 위법이 아니라 키가 커지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고요. 몸이 거대해져 비키니 시티를 짓밟는 꿈을 매번 꾸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는 지배욕구로 변질되고 이는 개살버거에 대한 권적인 집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제야 플랑크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유를 알겠네요. 플랑크톤이 뿌띠뿌띠해서 다들 모르지만 21년 기준 집게사정과 함께 8순을 맞이했습니다. 네, 집게사정과 플랑크톤은 원래 같은 시각에 태어난 소꿉친구입니다. 게다가 학교 동창으로 왕따 시절을 같이 견뎌냈고 후에는 동업자까지 됐죠. 하지만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지게 된 후 앙숙이 됐습니다. 사실 이 둘은 처음부터 이뤄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바로 개살버거의 재료가 플랑크톤으로 밝혀졌기 때문.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른 아침 징징이와 스폰지밥을 불러모으는 집게사장. 오늘은 플랑크톤이 개살버거 비법을 훔치려 한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보안을 확실히 하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훔치러 오는 플랑크톤. 물론 우초콧으로 바로 쫓겨나죠. 아내 캐런은 우울해하는 플랑크톤에게 혼자려 하지 말고 친구들을 이용하라고 조언해주는데요. 멋모르고 어깨형들한테 부하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 친척들을 모조리 모으는 겁니다. 자기 같은 브레인이 모이면 세계 정복도 금방일 거라며 부푼 꿈을 꾸는 플랑크톤. 하지만 현실은 쪽수만 많은 시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때 밝혀진 본명 봉파리. 놀림만 신나게 당합니다. 봉파롱은 아쉬운대로 플랑크톤 군단을 이끌고 집게리아를 습격하는데요. 집게사장한테 복수도 하고 순조롭게 레시피를 훔쳐내죠. 그렇게 레시피의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요. 모두를 놀라게 한 마지막 재료. 갓잡아서 싱싱하게 간 플랑크톤 4파운드. 충격받은 플랑크톤들은 빛의 속도로 가게에서 도망나갑니다. 알고보니 그건 플랑크톤을 속이기 위한 낚시였죠. 집념의 봉파롱. 올해로 벌써 40년째인데요. 그 시간에 무기 만들었으면 비키니 시티 정복하고도 남았겠네요. 플랑크톤이 집게사장에게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 아내 캐런의 전 남자친구가 집게사장이기 때문이죠. 미치광이 과학자 컨셉에 충실하게 병원에서 컴퓨터 훔쳐와서 마개조한 캐런. 심지어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처음엔 말만 하는 컴퓨터였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니 지금은 슈퍼로봇 다 됐죠. 자아가 있는 건 기본이고 직접 걸어서 여기저기 활보하기도 합니다. 사실 캐런만 있어도 비키니 시티 정복은 금방인 게 레이저 한 방이면 뭐든 두동강 나고요. 결혼기념일 선물하려고 게살버거를 먹더니 순식간에 피를 복제했죠. 뭐 생긴 건 이래도 이처럼 결혼기념일도 챙기고 부부처럼 할 건 다 합니다. 맨날 남편한테 잔소리도 하고 분장 프로그램, 분노한 장모 프로그램까지 설치해서 처가살이까지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들의 부부생활. 와! 안 본는 삽니다. 여기서 그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을 세게 넘었죠.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결국 캐런과의 자식까지 낳게 되는데 바로 칩. 생긴 것만 컴퓨터이지 아기랑 다를 게 없는데요. 슈퍼컴퓨터답게 성장 속도가 미쳐버립니다. 신생아 때는 계산기였다가 금방 걸음마 떼고 카드 단말기가 되더니 아동기 때는 게임기로 진화하고 사춘기까지 겪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진화하더니 대학교에도 들어갔죠. 8학기 후 성인기가 됐을 땐 ATM기가 됐다는. 와. 플랑크톤도 처음엔 싫어하더니 막판엔 아들 바보 다 됐습니다. 이 동네 빌런들은 다 자식 바보인 듯 하네요. 뭐 이리 소름돋는 떡밥이 많은지 스폰지밥이 아니라 스폰 떡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다음엔 다람이의 비밀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스폰지밥 공포 레전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연어 샐러드?